대부분 이런 거 오면은 여자 LPGA 선수들은 다 뱅크로 친단 말이야. 아, 중간이 없네. 중간이 없어. 얇고 두껍고. 안 와도 버릇하니까 어렵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런 배치들이 많이 나와. 네. 지금 이 배치는 대회전도 조금 까다롭거든? 근데 이거를 회전 빼고 부드럽게 친다? 이것도 좀 어려워. 그렇죠. 그러면 방금 이 3팁. 자, 1, 2, 회전. 네. 한번 시작해보자. 자, 지금 이건 뭐야? 너무 됐어요. 세대? 네. 자, 그러면은 동영이가 내가 볼 때는 셌다는 건 뭐냐면은 끌림을 이해를 했다는 거야. 네. 아까 여기 있었어. 네. 이제는 내가 동영이 실력에 맞게 내가 놔줄게. 한번 잡아.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오. 그렇지. 오. 이거야.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네. 이거 다른 거 칠 게 없죠. 초이스가 없어. 근데 이렇게 이제 이적구가 이렇게 장 쿠션에 붙어 있을 때는 네. 무조건 맥시멈 회전을 이용해야 되거든. 네, 네. 그러잖아. 그러면 자, 또 하나 가 볼까? 이런 배치 가끔 볼 거야. 네. 막막한데요. 자, 방금 그쳤던 그 끌림으로 네. 예? 단장 단 이게 쉽게 만들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이 레벨이면은 네. 거의 한계가 끌림의 한계가 네. 그 정도의 그 느낌으로 한번 끌어서 한번 가보자. 근데 이거 문제 여기서는 숙제가 뭐냐? 힘이 들어가면 안 돼. 네. 그냥 간결하게 쭉 끌림이 전달돼야 돼. 쭉 오른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 쳐보겠습니다. 어머, 이거 뭐죠? 어머, 이거 뭐죠? 지금은 두께가 너무 많이 맞았다는 거지. 지금 이게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네. 밀어서 단장 단이 되잖아. 네.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안 되죠. 안 되잖아. 끌림으로 가야 되거든. 네. 그러면 내가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연습했던 거 같이 여기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지 많이 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네. 그래서 그만큼 두께와 내 당점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그건 없이 하시고 뭐냐면은 공을 맞힐 때 네. 지금 또 시작하기 전에 버릇이 나오고 있어. 뭐냐면은 자, 템포를 줘야지. 하나, 둘, 셋. 자, 템포를 줘야지. 하나, 둘, 셋. 예? 그래야만이 내 공에 힘을 실으면서 정확도를 조금 더 이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 이거야. 네. 근데 멈췄다 나간다? 그럼 뭔가 내가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중해지는 거잖아. 네네. 이게 뭐냐면 몸이 기억을 하는 스트로크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맞춰야 된다는 그 머릿속에 잡념이 많으면 뭐냐면 어려워지는 거야. 자연스러움으로 각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연결 동작 끊기지 말고 하나 둘 셋 좋았어. 오. 좋았어. 오. 좀 이번에 좀 많이 끌렸다 뿐이지 내 공의 스피드나 네. 모든 게 완벽했어. 지금 조금 두꺼웠어 지금. 두꺼웠어요? 두꺼우니까 많이 끌려버렸지. 네. 자, 느낌 한 번 더 찾아봐. 아, 중간이 없네. 중간이 없어. 얇고 두껍고. 안 와도 버릇하니까 어렵네. 이게 시합 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배치야. 네. 이런 거.
바깥 돌리기. 네. 대부분 이런 거 오면은 여자 LPGA 선수들은 다 뱅크로 친단 말이야. 아, 네. 그러잖아. 네, 네. 근데 이거 내 회전력 실어서 원쿠션만 정확히 떨치지 하면은 네. 이건 100% 바깥 돌리기거든. 네. 그리고 이거 이런 거 좀 내려가 있는 거는 이런 거는 무조건 되더라고 이거. 네, 네. 자, 이번엔 무조건 내가 볼 땐 될 것 같아. 그렇지. 이제 되겠다. 이제 됐다잉. 됐다잉. 끝났게. 이걸 깎게. 그렇지. 이제 되겠다. 이제 됐다잉. 됐다잉. 끝났게. 이걸 깎게. 문제는 요거였어. 브릿지였어. 우와. 예? 신기해. 아주 간단한 거잖아.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사고 당구를 막 배울 때 네. 이거 끌어치기 칠 때 어떻게 쳤어? 이렇게 쳤잖아. 예? 네. 이렇게. 근데 이건 뭐야? 이 조건을 그냥 바로 맞추기 위한 당점인데. 네. 이제 이건 에이시야, 에이시. 자, 이거를 옆돌리기를 쳐. 여기까지 오게 쳐야 돼. 네. 그러면 내가 봐봐. 이렇게 내려갖고 쳤어.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난가 봐봐.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난가 봐봐. 우와. 얼토당토 안 캐가. 네. 왜? 정확한 원쿠션 설정하는 과정에서 내 브릿지가 아예 내려가 버리면은 끌림만 많이 전달되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보내기는 더 어려워. 네. 근데 이제 보통 브릿지에서 살짝 큐를 들어준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그 원쿠션까지 보내는 연습이 훨씬 수월한 거지.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그 원쿠션까지 보내는 연습이 훨씬 수월한 거지. 브릿지마다 차이가 있네요. 그렇지. 그게 동현이 네가 방금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유심히 봤더니 네. 브릿지가 내려가 이렇게 네, 네. 끌림을 전달하기 위해서 네. 근데 기술력은 떨어지지. 왜? 끌리기만 하지 정확한 내가 여기에 도달시키는 그 기술이 전달이 안 된 거지. 네, 네, 네. 자, 이번에 이제 느낌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경이가 이제 내 3팁의 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기 위한 3팁 연습 처음 해봐요. 그냥 2. 웰컴 투 웰컴.